아, 그럼 상 받은 다음에 그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때 진하게 한번 회식하죠. 오늘 해봐야 별로 분위기도 안 날 것 같은데. 아, 맞아요. 제가 그날 폴라로이드 가져와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어드릴게요. 그래요. 그 저기 상금 받은 후에 쏘셔야 부담감도 적으시죠. 이렇게까지 절 호응해 주시다니 오늘만큼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네요. 아까 사실 연락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한우 식당 예약해놨습니다. 7인 특수 부위로 이 사장님께 좋은 고기 부탁해놨는데 뭐 다들 가기 어려우시면 그냥 저 혼자 집에 싸가지고 가도 되고. 가야죠. 진짜 축하해야 될 일인데. 예약까지 하셨으면 가긴 가야겠네요. 당연히 가야죠. 오랜만에 이런 폭발적인 호응. 에브리바디 고맙습니다. 안 그래도 산에서 캥거 놀아주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요 앞에서 그렇게 딱 만나니? 우리 딸 오늘 회식 있다고 전화 왔던데 미희 아빠도 오늘 늦게 들어오시는 거 맞지? 네, 방금 통화했어요. 어? 그럼 너 오늘 아줌마랑 저녁 먹을래? 약속 있으면 얘기하고. 내가 또 민폐 끼치는 타입은 아니라서. 전 좋아요. 근데 산에서 뭘 찾았어요? 어, 고사리하고 도라지. 고사리가 초록색도 있어요? 아, 너 생고사리 처음 보는구나. 이게 말리면 갈색 되는 거야. 내가 한번 데쳐줄게. 먹어봐. 이게 아주 오동통한 게 얼마나 연하고 맛있나 몰라. 아이고, 그 전에 우리 도라지 하나씩 씻어서 먼저 먹을까? 힘들게 캐셨을 텐데 저희까지 이렇게 챙겨주셔도 돼요? 산에 또 올라갔다 오면 되지. 내 별명이 동탄 다람쥐인데? 다람쥐! 난 청소 끝나고 집 가는 길이야. 난 집이야.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, 아, 하기 싫다. 중간고사 끝나면 우리 놀러 갈까? 어디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있어?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, 동물원이나 미술관도 괜찮고. 끝나고 놀러 갈 생각하니까 내일 당장 시험 봤으면 좋겠다. 나도.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내일 학교에서 봐.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집에 가셨나?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. 이불 갖다 드릴까? 야! 네? 나는 뭐 그런 말을 했으면 어르신이 누나. 네? 저 먼저 나가볼게요. 빨리 들어오세요. 네, 오세요. 정말 오늘 외면할 수 없어서 가긴 가지만 오늘 회식은 정말 쥐약이다. 전 아직 물만 마셔도 소주만 나는데. 자기도 어제 많이 마셨구나. 아, 네. 그래도 뭐 교감 선생님은 술은 안 걸하시잖아요. 저 지금 이 초록색만 봐도 속이 울렁울렁 가려요. 아까도 사이다 봤는데. 적당히 마시지 그랬어. 하긴 뭐 내가 할 소리는 아니다. 근데요, 나 살짝 기억나는 한 것이 있네. 내가 왜 정 선생님 등에 업혔던 것 같지? 업히긴 업히셨어요. 아, 뭐라고요? 내가 정 선생님 등에 업혀요?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이에요? 그러니까 그게요. 아, 감격 때문에 완전 훅 가셨는데. 아, 제가 올게요. 야, 안 다치시게 조심해. 뭘 걱정? 아, 운동은 형만 하는 줄 알아? 자, 봐봐 이거. 어, 개마곤 뺨치가 넓잖아. 나 업혀. 그럼 실례해요, 김학우 언니. 안 떨어지게 좀 해요. 아니, 뒤에서 잘해줘야지. 미끄러워요. 아, 잠깐만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일어나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아니 내가 무거운 거야? 정쌤이 빈약한 거야? 어제 완전 민망해 하시더라고요. 아마 이 양쪽 무릎에 멍 제대로 들었을걸요? 원래 몸을 못 가누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. 아, 어쩜 좋아. 나 정쌤 얼굴 못 볼 것 같아. 어떡하니. 어쩐지. 오늘 날...